그러니까 태야, 태야, 태야. 오늘은 저 옆에 있는 쪼꼬면, 태 옆에 있는 쪼꼬면이랑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배워볼 거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 고, 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태이 안녕. 여러분 안녕. 잘 지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태이랑 쪼꼬면이랑 크리스마스 머리띠를 준비해봤어요. 이쁜가요? 네. 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수 있겠어? 네! 자신 있나요? 네! 오늘 호신술도 잘 배우면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히 좋은 선물 줄 거야. 그럼 지금부터 호신술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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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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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야, 네? 친구들이랑 어깨 동무 해봤어? 어깨 아니에요. 동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언니가 1을 친구 해줄 테니까 언니랑 응. 한번 어깨 동무 해볼까? 네! 좋아. 언니 키가 너무 크니까 태희 키에 맞춰줄게. 안녕? 우리 지금부터 친구 해보는 거야. 그래! 나는 착한 친구 강쪼꼬미라고 해. 나는 착한 친구 유태라고 해. 반가워. 난 5살. 나도 5살이야. 우리 친구했으니까 어깨 동무 해보자. 그래. 어때? 아,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완전 좋다. 친구끼리 어깨 동무 하니까 정말 좋다. 그치, 태희야? 응. 근데 만약에 나쁜 친구가 응. 태희 어깨 동무를 이렇게 막 했어. 그럼 태희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세게 막 태희 힘들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지? 태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언니가 호신술 하나 알려줄게. 네. 그럼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짜라란. 일단 어깨 동무를 해야 되니까 태희 올라와 주세요. 우와, 뚜루룽. 언니 키랑 비슷해졌는데. 그럼 언니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쭉 얹어주세요. 자, 구분 동작으로 알려줄게요. 상대방이랑 가까운 쪽에 발을 먼저 뒤로 뺍니다. 그 다음 머리를 숙여서 난 똑바로 써주세요. 머리를 숙여서 여기 잠깐만. 자, 언니랑 조금 떨어져줘. 자,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 뒤로. 어머나. 머리. 자, 자, 가까운 발을 뒤로 뺀 다음 하나, 둘, 어, 머리 찍었네. 어깨 동무를 한다. 언니랑 가까운 쪽. 오, 촉촉한데. 둘, 고개를 숙인다. 셋, 쑥 빠져나간다. 잘했어.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어깨 동무를 한다. 가까운 쪽 발을 뒤로 뺀다. 여기 쑥. 좋아. 마지막으로 완전 빨리 해보는 거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자, 나쁜 사람. 싹. 완전 좋았어. 아, 빠져나갔다. 좋은데? 잘했는데? 최고인데? 여러분 잘 배웠죠? 내 몸을 지키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친구야,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알겠어. 오늘 친구 해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태희 친구랑 쪼꼬미 친구랑 같이 놀자. 그래.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루비 얘가 갖고 있는 말하는 소원 수첩이야. 나 빨리 해보고 싶어. 진짜 갖고 싶었는데. 우리 빨리 이거 가지고 놀아보자. 그래, 요거 이따 요렇게 연 다음에. 연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미션. 눌렀어? 치료. 치료.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노래가 나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달래. 응, 알겠어, 친구야. 그쵸. 찾아보자. 여기서 그럼 말은... 뭐가 필요할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갈까? 어디 있을까? 찾았어. 그쵸.
아싸, 맞췄다. 우예. 한 것도 하고 놀자. 그래, 여기. 안녕. 우리 나도 같이 놀자. 그래. 이거 내가 가지고 놀지. 우와, 다 내 거야. 오, 같이 놀자. 내 거야. 우와, 재밌다. 우리 같이 해야지.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거 귀엽다. 이것도 내가 가지고 놀아도 되지? 같이 빨리 놀자. 빨리 와. 아빠 같이 놀자. 우와, 신난다. 어깨 동무를 너무 세게 하는 거 보니 나쁜 친구 같아. 어? 이 친구는 나가 싫은가 봐. 이름이 뭐야? 난 유태이. 아,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놀자. 우와,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빨리 놀자. 아, 그래. 초코미 언니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줬지? 나쁜 사람이 어깨 동무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있는 쪽 다리를 상대의 뒤로 옮겨 그 공간이 생긴 쪽으로 내 머리를 숙여 피하면 쉽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배웠나요? 쪼꼬미 언니가 알려준 방법으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저 옆에 있는 쪼꼬미 언니랑 같이 새로운 신술을 배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에 뭐 더 재밌는 전내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